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들려오는 노래 한 소절. 생각보다 깊은 위로를 안겨주기도 하고 삭막한 분위기도 일순간 촉촉하게 바꿔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울 강서구의 한 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나눔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정유정 기자와 함께 떠나보시죠. 지난 8일 강서구 늘푸른 나무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과 이웃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서 나눔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관내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음악회는 2024년 강서문화원 문화기부 사업 일환으로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시작하는 첫 번째 나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 관내에서 문화소외계층이 생기지 않게끔 강서구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기부금으로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음악을 즐길 수 있게끔 그러한 소외계층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강서문화원이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이 사업들을 계속 더 매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나 다른 문화원에서도 이런 케이스의 문화활동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며 웃는 모습.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됩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문화예술 공연 경험 수준과 상관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음악 장르 선곡부터 무대 구성까지 모두를 위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에 어떠한 장벽도 없도록 더 많은 기관에서 배리어프리 문화를 만들어 다 함께 나누는 기쁨이 번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